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네, 두 번째 차례 맡은 옥상에서 춤을 불러드릴 예정이고요. 저는 보컬 황지원이라고 하고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신데 그 퍼스트 기타 맞으시죠? 김동민 형님, 그다음에 드럼에 이원진 씨, 그다음에 베이스에 차선호 씨, 세컨 기타에 조현우 씨 되시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신입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. 되셨나요?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
이번 곡은 뉴스, 그 다솥의 뉴스라는 곡이고요. 네. 땀 좀 식히고 잠시만요. 시작할까요? 이제 기타가 아직 안 나와요. 네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꿈도 풀어안고 마냥 앞만 보면 달려왔던 나는 어떤가
놓쳤네요. 신민서라고 하고요. 오늘 김철수 씨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나도
수아라고 하고요. 저희는 발룬티어스의 L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明白。
네, 저는 보컬 강형국이고요. 저희 그 다음 곡은 서울 밴드의 여기에 있자라는 곡입니다.
흐르고 있어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곡도 설 노래인데요. 그 드라이 플라워라는 곡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직 세팅 저도 해야 될 것 같아.
안녕하세요. 저는 보컬 김영선입니다. 저희가 할 곡은 The Valentiers의 Sad라는 곡이고요. 백예린 선생님께서 이 노래 시작할 때마다 멘트를 하나 하시더라고요. 저도 따라하려고 하는데 환호 안 해주시면 좀 슬프거든요. 환호해주세요. SD 가자!
안녕하세요. 저희 팀은 오미크론 팀이고요. 저희 이번에 하게 될 곡은 세미참드 라이프입니다. 저희 이번에 되게 락한 노래를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세션 때도 다 재밌을 거니까 한 번씩 다 봐주셨으면 하고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
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빈메이어 팀입니다. 그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그 유빈이라고 이 친구 이름에 존메이 합쳐가지고 빈메이어예요. 네, 그 첫 번째 노래는 딥퍼플의 블랙 나이트 준비했습니다. 네. 준비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
감사합니다. 지난 곡 다 저번에 한 거 잘 들으셨나요? 지금까지 한 거? 미쳤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. 여러분들께 이번에 해드릴 곡은 존 메이어의 루트 66라는 곡이고요.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블루스 기반이니까 다들 몸을 들썩들썩 할 수 있게 네.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마이크만 세팅하고 바로 하겠습니다. 아
감사합니다. 그 이번 노래는 그 더플스 오리티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혹시 더플스 아시나요? 네, 좋네요. 준비 돼가지고 해볼게요. 멍청하게 짝이 없잖아. But
네, 안녕하세요. 소리개벽 공연 1부가 끝났고요. 지금 시각 45분인데 저 15분 뒤 8시에 다시 여기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. 2부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어떻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. 저희는 팀 이름은 따로 없고요. 이 팀으로 저번 7월 정기 공연이랑 맞죠? 7월 정기 공연이랑 이렇게 11월까지 오게 됐는데 참 네, 잘하는 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. 네. 방금 들려드린 곡은 더펄스의 홈이라는 곡이었고요. 네, 다음 곡으로 Don't Be Afraid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계속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네, 디아이 좀 주세요. 기타 디아이 좀 주세요. 죄송합니다. 좀 걸렸죠? 들려드릴게요.
Number One Party and Song이라는 곡이었고요. 저희도 한 곡 더 할 건데요. 혹시 공연 처음 오신 분 있나요? 저희 소리개벽. 저희 2학기 하고 공연 첫 공연인데 공연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.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이 다들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물 있으신 분 있나요? 저도요. 변상해야 돼요. 이거 다음 곡 아유마인입니다. 트레이시아르 time traveling diamond couldn't shake heartaches they come to find you a foreign song baby morning is too late there's a silver lining lone ranger riding for an open space in my mind when she's now right ever shout me I go crazy cause you is the way I wanna be and satisfaction feels like I'm just a memory and I could hear myself alright whatever says are you mine where are you mine where are you mine where are you mine guess what I'm trying to say is I need the deep end keep imagining meeting wish to wait entire lifetimes home farewell now someone miss me heaven for days great escape lost track of time and space there's a silver lining climbing up my desire and I go crazy can't see you it's the way I wanna be and satisfaction feels like I'm just a memory and I can hear myself alright whatever says are you mine where are you mine Yes, the most mysterious ways so impatient, mistaken I just wanna say you got me, baby, on your mind. 'Cause a silver lining, Lone Ranger riding through an open space. In my mind when she's now right ever tell me I go crazy cause you is the way I wanna be and satisfaction feels like I'm just a memory and I can't help myself alright whatever says are you mine where are you mine
네, 원래는 이제 앞에 인트로가 좀 길어가지고 인트로 하면서 그냥 이제 곡 설명하려 했는데 그냥 이제 먼저 좀 소개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저희 팀 이름이 도파민 과다인데 도파민 과다에서 보컬 맡고 있는 봉태현이라고 합니다. 소리개백에서 노래를 좀 했었는데 여기 001 여기 지금 한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헤비메탈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. 그래서 오늘 부를 헤비메탈 노래는 무엇이냐,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 부를 예정이고 저희 팀이 도파민 과다인 만큼 여러분들을 좀 띵게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호응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호응할 때 약간 좀 제스처 반복할 거는 별거 없고 제가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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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예정이에요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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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같이 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소리개백에서 노래를 좀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오늘처럼 극과 극의 장르로 노래를 부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. 오늘 지금 이거 헤비메탈 부르고 나서 한 세 번째 수도 뒤인가 R&B 하나 부를 예정이어가지고 그때도 한번 즐겁게 놀아봐요. 일단 세팅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멤버 소개는 좀 하고 있겠습니다.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컬 공태현이라고 하고 네. 옆에 있는 친구는 퍼스트 기타 해주실 김경민 친구. 네. 좀 더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이제 약간 이번에 세컨 기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좀 해주실 우리 신채영님이 계시고 드럼은 네. 오늘 관중이 되어주실 정한월 있습니다. 그리고 베이스로 마지막으로 희서 이희서 형 있습니다. 소리 나. 갑시다.
주십시다. 빅살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재미있게 다들 아는 노래니까 즐겨주셨으면 하고요. 그리고 저희 아마 저희 팀이 신입생이 되게 많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개도 할 겸 한번 다 같이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끝에부터 한번. 저는 기타 산 지 한 달 된 최승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베이스의 장여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컬을 맡게 된 김가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컬 최혜경입니다. 네, 기타 김유빈입니다. 신디 장성질입니다. 키보드 황지영입니다. 드럼의 손동진입니다. 시작할까요?
일부 공연도 잘 즐기고 계십니까? 여러분. 네, 저희는 승우 어린이 팀이고요. 지금 저기 보시면 뒤에 서 있는 두 분이 승우고 승우 형이고 네, 그래서 팀명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. 네.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라는 곡이고요. 잘 들어주세요.
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곡도 좀 잔잔한 곡인데요. 그냥 분위기 타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Yep. 네, 다음에는 아까 노래 불러주셨던 태연님과 듀엣인데요. 브로노마지의 립더도 오픈 준비했습니다. 세션들도 굉장히 잘하니까 드럼과 키보드, 기타, 베이스, 건반 모두 다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시작하겠습니다.
아아 와 진짜 잘한다 그죠? 와 와 네 어떻게 여러분 공연은 좀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잘 못 즐기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밴드 동아리인데 이렇게까지 R&B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저도 정말 보면서 이제 막 와 진짜 잘한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사실 딱 두 곡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많이 락킹한 노래거든요. 이 중간에 엔터 샌드맨이라는 노래가 한번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제 기준 그거보다 조금 하드합니다. 혹시 원오크락이라는 밴드를 아시는지? 모르는데 대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오크락이라는 밴드가 이제 항상 앵콜에 앵콜을 할 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거를 1년 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1년 전에 이제 그 드러머 친구가 갑자기 실종 유인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드러머를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이 드럼 박자가 굉장히 괴랄하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노래가 약간 버터 느낌 나는 좀 느끼한 노래였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이제 콜라 같은 노래니까 예,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. 이제 뭐 뛰고 싶은 사람들은 뛰셔도 되고 이제 다 같이 에이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놀아주시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마이크 하이 조금만 깎아주세요. 메인 보컬 여기 코러스 마이크 이거 왼쪽 걸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 걸로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네, 감사합니다. 죽겠다. 됐나요? 다들 준비됐어? 이게 사실은 이제 드럼이 진짜 멋있거든요. 이 팀 이름이 완전 미남 드러머인데 이제 미남이기도 하고 드럼 잘 쳐요. 그래서 첫 부분에 드럼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같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.
와우. 감사합니다. 디저트 이걸 부를 건데 그 제가 좀 박치예요. 그래서 조금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생 그 준비된 사운드 틀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. 아 긴장돼. 아 네 보다시피 박치예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돼지의 씨를 뿌리고 가는 날 나타나 길을 말하지 못한 비밀과 잠들면 사랑의 대칭으로 와 소음과 소음과 불꽃에서 떠오르는 소음과 오 음악 없는 나라로 죽은 분들의 색깔아
굴가되는 인자에서 신비한 이 노래